구독과 좋아요 제발요. 레오루 반갑습니다. 레밀리 여러분들, 저는 바로 짜잔 레오입니다. 오늘은 바로 레오의 꿀팁 매직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, 바로 하나 둘 셋 레오 바로 이 카드 매직, 이 카드 매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순히 이 카드만이 아니어도, 일반 카드, 그냥 뭐 다른 종이 카드여도 이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마술은 굉장히 대단한 마술입니다. 내가 좋아하는 여성한테 아주 프로포즈, 고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카드 마술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 카드를 열어서 카드를 내려놓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카드 마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이구야. 자, 다시 한번 카드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저는 고백을 앞둔 어느 카페에 앉아있는 남자입니다. 제 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고요, 그 여성분에게 마술을 보여주는 겁니다. 영수가, 안녕. 내가 카드 마술을 보여주려고 널 위해서 준비를 해왔어. 혹시 이 수많은 카드줄 중에 K가 뭔지 알아? K는 바로 킹이야. 왕을 뜻해. 그리고 Q는 뭔지 알아? Q는 퀸이야. 오, 너도 아는구나. 맞아. Q는 여왕을 뜻해. 그리고 J는 뭔지 알아? 바로 잭 맥퍼린이라는 카드 만든 사람의 이름이야. 그 사람의 이니셜을 딴 J가 이렇게 있어. 자, 그리고 혹시 1이 아니고 왜 A가 있는 줄 알아? 이 A가 있는 줄 알아? A는 바로 에이스 스칼렛이라는 여자의 이름이야. 자, 이 내가 이게 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해줄게.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, 옛날에 그런 뭐 왕족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 때 잭 맥퍼리는 거지 화가였어. 근데 그럴 때 막 왕하고 왕비랑 막 귀족들이 행차를 하잖아. 근데 에이스 스칼렛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잭 맥퍼린이 완전 한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린 거야. 그래서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, 초상화를 그려서 에이스 스칼렛한테 바쳐. 근데 에이스 스칼렛은 그걸 받자마자 너무 예뻐요. 저도 잭 맥퍼린에게 사랑이 된 것 같아요. 빠져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둘이 사귀게 돼. 그래서 어느 날은 에이스 스칼렛이 왕하고 왕비한테 그 잭 맥퍼린을 데리고 가. 저 이 화가랑 결혼하겠습니다. 근데 잭 맥퍼린은 거지 화가였어. 거지 화가여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왕하고 왕비면 거지 화가한테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내겠습니까? 절대 안 보내겠죠. 그래서 에이스 스칼렛이 나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, 데리고 가요. 나 이 남자랑 결혼을 할게요, 데리고 가요. 나 이 남자랑 결혼을 할게요 데리고 가는데 절대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. 그래서 왕하고 왕비가 잭 맥퍼린을 감옥에 가둬요.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에이스 스칼렛과 잭 맥퍼린은 강물에
빠져 죽게 됩니다. 그런데 우연찮게도 에이스 스칼렛만 죽고 잭 맥퍼리는 돌뿌리에 걸려서 살게 되죠. 잭 맥퍼린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 나라를 도박에 빠뜨려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. 그 카드가 바로 이 카드야. 자, 지금부터 내가 이 마술을 보여주도록 할게. 카드를 반 정도 이렇게 놔봐. 반 정도. 어우, 잘했어. 영숙이 너무 잘했어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바로 놓고. 너무 잘했어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. 나은이 너도 잘했어. 자, 영숙이 너도 잘했어. 자, 카드가 이렇게 4등분이 있어. 그치? 자, 그 다음에는, 자, 지금부터 카드를 섞을 건데, 어떻게 섞을 거냐면, 자, 카드를 하나, 둘, 세 장을 밑으로 내리고, 한 장씩 놓고 싶, 너가 놓고 싶은 데다가 놔. 여기. 잘했어. 자, 이번에는 너가 한번 해봐. 그래. 세 장을 밑으로 내리고, 한 장씩 놓고 싶은 대로. 세 장을 밑으로 내리고, 한 장씩. 그리고 마지막 세 장을 밑으로 내리고, 한 장씩.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잭 매퍼린이고 너는 에이스 스칼렛이야. 내가 정말 널 좋아한다면 카드에서 1을 없애고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1을 없애고 A를 쓴 그 카드. 내가 나올 거야. 나는 널 정말 좋아해. 우와! 오! 고백 성공! 자, 지금부터 레오의 꿀팁 매직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카드 마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반 카드로도 해도 되고, 이 집에 있는 플라스틱 카드, 뭐 할아버지가 가지고 놀던 뭐 플라스틱 카드, 뭐 동네 강아지가 가지고 놀던 플라스틱 카드, 엄마 아빠가 가지고 놀았던 플라스틱 카드,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뭐 그냥 짝수가 다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에이스 4장만 있으면 됩니다. 자, 지금 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보고도 그냥 오늘은 난 당장 내일 가서 구독과 좋아요가 아니라 난 고백을 할 수 있겠어, 요 정도 수준의 난이도 최저하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술입니다. 굉장히 신기하지만 이 이야기가 있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데는 낙입니다. 따봉. 그래서 구독과 따봉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봉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따봉 누르세요. 따봉 빨리. 예, 네, 좋습니다. 따봉 누르신 걸로 제가 믿겠고요. 자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이스 4장을 맨 위에다가 세팅을 해놓습니다. 맨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카드를 꺼낸 다음에, 자, 카드를 자 시작하기 전에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. 이 사람이 섞었구나. 하지만 이 위에 4장은 안 섞이도록 위에 그냥 텅 해서 짜자자 빠바바반. 자, 이렇게 섞고요. 그 다음에 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. 카드에 대한 유래. 사실 이 카드에 대한 유래는 이 레오가 창작한 거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. 레오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어요. 자, 그 이야기를 해주고, 자, 지금부터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. 자, 카드를 반 정도 놔봐. 대충 반 정도. 왜냐하면 반을 놔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놓고 그 친구가 이게 반이 아닌가?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럼 망합니다. 망해요. 대충. 에이스들은 항상 몰려 있어야 된다. 몰려 있어야 돼요. 지금 여기 에이스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반 정도 꾸궁. 자, 꾸궁. 자,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에이스가 다 여기에 있으면 시작 순서는 여기서부터입니다. 1, 2, 3, 4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자, 여기에서부터 자, 세 장을 밑으로 내리고 세
세 장을 밑으로 내리고 한 장씩 놓고 싶은 데다가 그 여성이 놓고 싶은 데다가 놓는 겁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놓고. 자, 이것도 세 장을 밑으로 내리고 하나, 둘, 셋. 자, 이것도 세 장을 밑으로 내리고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자, 마지막. 자, 이렇게 되면 트릭이 어떻게 돼요? 세 장이 위에 올라왔죠. 그 다음에 세 장이 밑으로 내려가고, 자, 에이스들이 하나, 둘, 셋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이 다음에 분위기를 잡고. 나는 요즘에 너가 너무 맨날 저녁에만, 저녁에도 생각나고,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,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도 생각나고, 너무너무 나도 생각이 나. 나는 이 순간부터 너에게 잭 맥퍼린이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넌 나의 에이스 스칼렛이었으면 좋겠어. 내가 진정 너를 사랑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이름. 에이스가 나온 거야. 널 너무 좋아해.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, 그치? 좋습니다. 이번 편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오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카드 매직으로 또 레오의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면 모두 다같이 하나, 둘, 셋.